화물차에 치여 두 살 아이가 숨지고 네 살 아이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이후 일주일 만인 24일 중앙일보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보행자 안전이 뒷전인 운전자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대신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30m 떨어진 사거리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발길을 옮깁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어린이집 등굣길에 세상을 떠난 두 살 아이를 추모하는 조화와 손편지 등이 남아있지만 운전자들의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큰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조심하겠거니 싶었는데 여전히 차들이 일단 멈춤 없이 쌩쌩 달리고 있다며 이곳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진창일입니다.